앨리스 마샬리스의 제자였다고요? 네. 이분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자, 지금 비말종뉴스 공장 리허설을 5시 반부터 하고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53분 다시 대기하고 있는데 1시간 반 이상 더 대기해야 될 것 같아. 몇 시에 일어나셨죠 오늘? 4시요. 저도 4시, 3시 50분에 일어나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누워계시는 김덕화 씨도 새벽처럼 일어나서 오셨고. 긴장은 안 되십니까? 네, 딱히 긴장은 안 되는데 아, 졸립네. 이때 잠이 덜 깨가지고. 드시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 한 8시 40분쯤에 모시러 올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복죽이랍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떻습니까? 살짝 짜. 네, 좋은 기회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이 괜찮으십니까? 쭉? 좀 짜. 아우 덕화는 여기 와서 뽕을 뽑네. 그냥 뽕을 뽑아. 아 좀 다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오느라 대기실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자 스탠바이 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진호씨의 인터뷰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인터뷰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많은 관심, 그리고 좋아요,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네. 좋죠. 제가 근데 잘 당황하는 스타일이어서 걔네 말씀드렸는데 네, 좀 먹잇감이 될 것 같아요. 먹잇감이 되면 앨리스 마샬리스의 제자였다고요? 이분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든 이분한테 배우고 싶어서 계속 찾아갔었어요. 계속? 예. 거기서 연주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시는데 그럼 손님을 일단 찾아가가지고 그럼요. 매상을 좀 올려준 다음에 네. 조금 티켓 좀 매주 티켓을 한 장씩 팔면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선생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예, 저 좀 이렇게 삐죽삐죽하면 아니 한국에서 그 옆에 온 사람이 갑자기 네, 네. 아무리 매상을 좀 올려줬다고 한데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또 갔죠. 또 가고 했더니 이 매니저분이 제 얼굴을 이제 익히셔서 나도 많이 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포기하라는 쪽으로 포기를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마침 그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인가 뉴올리언즈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근데 이때 마샬리스 패밀리들이 다 총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연주가 다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대기실로 연결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길목에 서서 색소폰 가방 열고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 지나가는 그 짧은 네. 길에서 네. 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내 연주를 직접 네. 말이 아니라 보여주겠다. 이야 네. 아~ 대단하다. 제 11월 달에 네. 연주를 하는데 아 연주회가 있어요? 예, 예, 일정 예. 언제예요? 말씀하세요.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네.
굉장히 적절한 분이시네요. 자, 11월 네. 18일. 11월 18일. 몇 시? 페리지 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저랑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 아, 예, 듀오. 아, 이면정 씨하고 예, 예. 11월 18일 페리지 홀에서 저녁 예. 시간에 둘이서 듀오로 합니다. 오, 재즈 색소포니스트와 클래식 피아니스트의 듀오 연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울 거고요. 그 이면정 씨 홈페이지 hjlim.com hjlim.com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군요. 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네,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해줄 생각이었는데 네. 다 했으니까.